관심을 가졌던 것은 일상적 삶 속에 들어있는 뭐라고 할까 기이하고도 이상한 내용들을 잡아내는 건데 일상적에서 흔히 목격되지만 이것이 왜 이럴까 하고 의문을 갖지 않는 곳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작업을 쭉 해왔습니다. 제 작품은 우선 2001년에 만들었던 그 빌딩이라는 작업은 세 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흑백 사진 작업이죠. 그 직장인이 큰 꿈을 안고 예를 들어서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육식공룡이 되리다 하는 꿈을 안고 회사나 이런 곳에 입사를 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개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양처럼 쓰러지거나 번아웃 되거나 한다는 다소 우울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작업은 은평 뉴타운이라는 곳의 슬라이드쇼인데 그것은 한 20여 년 가까이 찍은 뉴타운의 장면들을 사진으로 연속 재생해서 만든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마을에서부터 무너지고 새로 짓고 해서 입주하는 과정 등들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은 서울에 관해서입니다. 그것은 서울의 일상적 풍경의 다른 측면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녹색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녹색들의 상당수도 공항 같은 것을 제외하면 가보면은 공터일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그 공터들 가운데서도 아주 큰 공터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이런 곳이 비어 있을까? 그것들을 쭉 모아서 만든 작업이 녹색연구 서울 시리즈입니다. 원래는 제가 교육대학을 갔었죠. 애들 가르치는 건 즐거웠습니다. 근데 교육을 둘러싼 시스템, 교육청과의 관계 등등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학교를 다시 가자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다시는 내 취업하지 않으리라 자유롭게 살리라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쨌든 결국은 예술과 혹은 예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죠. 사진이란 매체가 일단 카메라로 찍어서 그것을 인화를 해서 벽에 붙여놓거나 작품이 되면 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사진이 일종의 중성적 독립성 같은 것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서 개인적 얘기를 거기다 더 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이미지와 그 현장 사이에 그 틈새에 어떤 종류의 사진을 베이스로 해서 회화적 터치나 색채가 가미된 그 어떤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그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재개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사라지는 풍경을 마주친 것은 오셀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내가 갔을 때는 이미 마을이 사라져 있고 있었어요. 거의 다 사라졌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김포공항 바로 옆에 있어서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다녀요. 소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마을이 폐허가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한 광경을 찍기 시작한 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낯설어하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낯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른바 재개발 지역을 집중적으로 찍기 시작했죠. 처음에 거기 1조 아트하우스에서 전시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디지털 프린팅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2002년, 2004년 되면서는 디지털 프린팅이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디지털 카메라나 이런 게 거의 폭발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대세가 바뀌었죠.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삶은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20년이 이른바 작가로서의 틀이랄까? 이런 것을 갖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나이 같은 작가라고 볼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일상성을 대부분 당연하지만 지겨워했죠. 그러다가 마스크를 쓰고 일종의 강제가 돼서 일상성을 벗어나요. 그랬더니 그게 그리워지죠. 코비드19는 한편으로서는 강제된 것이면서 동시에 강제된 일상성을 기묘한 방식으로 더 축소시켰어요. 축소시켰기 때문에 과거 같은 그 일상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일상성에 대한 일종의
일상생활의 중요함, 귀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줬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게 작업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는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죠. 그리고 저도 그에 대한 작업은 몇 가지 시도는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썼던 마스크를 일단 다 모으고 있어요. 어디가 쓰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통에 버리는 대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시내 이 본화가의 가게들을 쭉 좀 찍었습니다. 이건 파노라마로 찍어놨는데 명동은 거의 한 40%가 빈 가게인 거의 과거에 비하면 거의 폐허 상태에 가깝더라고요. 일상성을 작업화하는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작업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20년 만에 저도 전시하게 되려면 생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야,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테마로 다시 한번 하는 것도 새롭고 낯선 경험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어쨌든 알아서 작업을 힘이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아서 한번 봐주시길 바라요. 많이 말 수 없고.